안녕하십니까, 천학원입니다. 오늘은 미네랄의 전체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 단백질 자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기능을 말하겠습니다. 미네랄의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 로그인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MSG 할 때 MSG는 뭐였냐 그러면 아미노산, 글루탐산이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H가 떨어져 잘 안 떨어져 나가고 자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H 대신에 나트륨을 집어넣어서 또 녹이는. 그러니까 나트륨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나트륨이나 칼륨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용해도를 높인다. 대표적으로 지방, 물에 안 녹는 건데 이걸 끊고 지방산에다 나트륨 붙여놓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트륨 떨어져 가면서 나머지 부분이 반발력에 의해서 확 녹게 한다. 예. 카제인 나트륨, 그뿐만 아니라 무슨 칼륨, 무슨 나트륨 등은 무슨 다 이런 목적을 위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용해도를 높일 수가 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pH가 등점될 때 반발력이 없어서 침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치즈 만들 때죠. 산에 집어넣으면 엉키는. 모든 단백질이 이것만 근게 아니라 모든 단백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점점이 될 때 가장 용도가 떨어진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띈 것이 있으면 서로 반발해갖고 녹아있을 텐데 여기 갖다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 집어넣고 전이 잘 갇혀버리면 또 침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요. 미네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연구할 때는 먼저 순수한 단백질을 모은 다음에 결정화시키고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염을 해서 어느 양일 때는 용해도가 증가해서 그 역을 녹이고 어느 거 증가시키면 다시 용해도가 떨어져서 자기들 분리되는 염석, 염용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묵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걔가 잘 녹아요. 염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있고요. 나중에 물성 설명할 때 이런 부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꼭 단백질이 아니라 이런 다당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물을 흡수하자 분말 상태로 있다가 물을 흡수하면 점점 점도가 높아지는데 가열하면 완전히 풀려서 점도가 높아지다가 식으면 점도가 원래 확 높아지죠. 서로 물만 흡수한 상태가 되면 점도가 높아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결화가 되는데 결화될 때 칼슘을 되게 많이 씁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젤라큰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쓰고 있는 수돗물 정도만 돼도 약간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있으면 요 굳은 상태로 풀어지질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의 경도가 100ppm 200ppm 되면은 온도가 원래 75도 녹던 게 100도가 돼도 안 녹습니다. 이런 근 같은 경우는. 근데 구연산 나트륨으로 이 칼슘을 봉쇄시켜버리면, 감싸버리면 24도, 35도에서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슘 자체가 어떤 것을 결정화되게 만들, 굳게, 서로 달라붙게 만들어주고 녹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차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품 속에 아까 같이 칼슘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식품은 되게 마이너스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주로 플러스 띄는 건 많지 않고요. 그럼 칼슘이 있으면 이렇게 붙잡고 있어갖고 아예 처음부터 떨어지지 않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완전히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풀린 상태로 붙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연산 나트륨 같은 걸 넣으면 구연산하고 칼슘하고 결합하고 나트륨이 이쪽으로 결합해버립니다. 구연산 나트륨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나트륨 떨어지겠죠. 떨어진 나트륨은 여기 마이너스에 달라붙고 구연산 자체는 아까 마이너스 띄고 있는 게 힐레이팅을 해서 이가 이온을 잘 감싸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잘 녹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칼슘을 더 집어넣으면 녹아진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원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죠. 이게 뭘 만들 때 젤리 만들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분자 요리할 때 보면 알긴산을 넣고 톡톡톡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이게 탁 굳어가지고 구형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요. 알긴산은 윤활기에 동시에 칼슘과 여러 개의 결합하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보통은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시간이 걸리는데 걔는 닿자마자 동시에 칼슘을 여러 개 써서 순간적으로 쫙 떨어지자마자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칼슘이 일어나는 또 하나 대표적인 작용이 고기가 도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ATP가 고갈되면서 젖산이 만들어져가지고 pH가 떨어지면 질겨지는 돌처럼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적당히 풀린 상태가 됐는데
ATP 인산이 고갈되고 칼슘 그다음에 산이 증가되면 갑자기 고기가 수축하면서 빠빠대져서 도저히 이빨도 안 들어가게 간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칼슘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근육을 단백질을 주로 수축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수축이 일어나고 칼슘을 다시 빼면서 인이 증가되면 이완이 된다. 이게 우리 근육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이미 자체가 스스로 진동하는 무작위로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칼슘과 이게 인산의 ATP의 농도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돼서 칼슘이 높아지면 수축하는 쪽으로 낮아지면 이완되는 쪽으로 근육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근육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회화 같은 경우는 근육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걔도 일정한 두께가 있다가 또 수축하기도 하고 이완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좁아져 있으면 협심증, 심장애가 혈관이 이제 피가 적게 공급되면은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게 협심증인데 그거에 대해서 특효약이 개발된 게 뭐냐 그러면 TNT를 개발하다가 질산이 들어가거든. 질산이 질산으로부터 TNT를 만들 때는 질산을 갖다가 그리세로에다 붙인거나 톨루엔에다 붙이는 작업인데 다이너마이트하고 TNT는 자 질산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얘가 좀 공기 중으로 흡수가 됐겠죠. 흡수가 되면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이게 강력한 이토 신호 전달 물질이어가지고 원래는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서 아르기닌으로부터 질소를 떼내가지고 만들어 쓰고 있는데 얘가 외부적으로 입으로 더 들어간 거지 뭐. 그러면 이게 뭘 하냐 그러면 이 효소를 액티베인 시켜요. 액티베인 시키면 얘가 뭘 하냐 그러면 또 2차 대사 신호 물질인 GTP라고 한 좀 꽤 많이 있는 물질에서 사이클릭 GMP를 만들어요. 사이클릭 GMP를 뭘 하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칼슘 농도를 낮춰요. 칼슘 농도를 낮추면 근육이, 혈관이 모든 게 수축돼 있던 게 더 이완이 최대한 이완되는 거지 뭐. 심장근에서 이게 이완이 일어나면 심장의 혈관이 피가 망상하게 들어가니까 협심증에 있는 사람들은 통증이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은 상태가 유지되니까 그 상태에 뭐 콜레스테롤이 끼거나 끼었겠죠. 끼어서 이제 혈관이 약하게 되고 있는데 그 상태 억지로라도 풀어주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을 개발했는데 우리의 뇌에 있는 부위 부위별로 여기에 쓰고 있는 효소가 약간 달라. 우연히 얘는 그쪽 남성 성기에 있는 쪽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뭘 개발했냐? 그러면 그쪽에다가 NO를 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NO는 어디에나 증가되지 그 부분만 증가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얘를 증가시킨 것도 방법이고. 근데 이건 항상 신호물질을 만들어진 다음에 제거가 돼야 돼요. 이렇게 GMP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GTP하거나 돌아가야 되는데 우연히 해봤더니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표소가 여기 그 부위에 좀 특이해. 그래서 신데나필을 했더니 우연히 그쪽에 있는 이 효소만 억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계속 희GMP 농도가 높겠죠? 계속 혈관이 팽창인 상태로 있었겠죠. 이게 비약이라의 원리죠. 그러면 옛날에 정력에 좋은 식품 개발한다고 무슨 야생동물 피 말아먹다 기생충 감염돼가지고 무슨 해구신 그 뻘짓거리를 다 알고 봤더니 혈관 하나잖아. 혈관 하나가 칼슘에 의해서 칼슘이 많으면 수축하고 있다. 이 상태보다 나는 칼슘 농도를 낮춰가지고 더 이완하고 싶다. 이완하고 싶은데 다른 분야에 만약에 뇌 이런 쪽에 얼굴에 막 하면 얼굴 빨개지겠죠. 혈관이 막 해가 들어가니까 다른 부위 말고 그 부위만 이완시키고 싶다. 이완시키는 방법은 아 CGMP더라. CGMP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얘를 양을 많이 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해되는 걸 줄이면 된다. 우연히 이 일어난 물질이 여기 효소를 저해시켜서 아까 그러면 뭐였죠? 글리포세이트 가지고 독성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야. 효소 저해제잖아. 대부분의 약들이 효소 기능, 효소를 기능을 보완해 주거나 저해제가로 쓰면 우리한테 불필요한 효소를 저해하면 약이 되는 거고, 그렇죠? 필요한 효소를 억제해 버리면 독이 돼 버리는 거지.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무슨 파괴하거나 난리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엉뚱한 화학물질 하나가 그 많은 아생동물을 보호하고 뱀을 보호하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알려면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결국 칼슘 농도에 있다. 우리 혈압약 많이 먹는데 결국 혈압약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혈관에 압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혈관이 잘 늘어나면 압이 안 걸리겠죠? 혈관에 괜히 쓸데없이 물이 많아도 압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혈관에 물을 빼거나 그 다음에 심장이 괜히 쓸데없이 강하게 세게 많이 뛰면은 혈압이 높겠죠? 그러면 교감 흥분을 낮추거나 혈관을 갖다 팽창하면 되겠죠? 그럼 칼슘을 억제하거나 칼슘 작용을 안 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을 저해해가지고 혈관을 넓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런 호르몬 계통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알고 싶지 않죠? 저도 알고 싶지 않네요. 상당히 복합한 거고 실제로 그것의 일부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금 섭취량이 중요한 게 이런 호르몬 자체가 이상 있는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뭐였냐 그러면 옛날에 그 새우인데 오징어 이런 거 갖다가 인산염에 집어넣어가지고 부피를 팽창시켰다. 와 첨가물이라 인산물은 첨가물이라 인산염 똑같은 인산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인산은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이완시키는 칼슘은 수축시키는 그러니까 뻣뻣하게 만들려면 김치 같은 경우 삶으면 이거 버려 그러면 애외 통째로 만들어서 옛날에 남극 기지에 보내주고 그럴 때는 미리 칼슘에 담아가지고 뻣뻣하게 만들어서 게를 살균해서 보냈다고요. 그러면 삶아도 김치가 뻣뻣해. 그처럼 칼슘은 뻣뻣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인산염은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뭐죠? 이것을 잘라가지고 케밥 만들고 굴잖아요. 이거 할 때 인산염을 규제한다고 난리 쳤어요. 인산염을. 왜? 이거 안 하면 금방 고기 겉이 말아가지고 쓸모가 없어져. 인산염을 살짝 처리하는 고기가 추초가 있는 게 다 이렇게 풀어져갖고 틈틈이 물을 흡수하고 있어요. 오라들면 물이 육즙이 세고 단단해져 버리고 질겨져 버리고 쫙 풀려 있으면 풀려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물을 흡수해가지고 촉촉한 상태가 된다고요. 인산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갑자기 이걸 놓고 무슨 독국물인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ATP, 실제로 ATP가 쓰고 있는 것은 여기 결합해서 이 분자의 성질을 펌핑을 변형시켜서 이완시켜서 온오프 온오프 시키고 있는 것도 그 역할이고요. 그 역할을 인산 ATP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칼슘과 인은 물론 나트륨과 염소와 그것도 단백질 성질 약간 바꿔주지만 걔들은 약하고 완전히 극적인 태반의 역할은 칼슘과 인이 단백질의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약간 당기고 이완시키고 하면서 실제 단백질을 변화시켜서 그 기능을 한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